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사회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일어섰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소망, 복음.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서울 지역 청년들은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바로 복음 전도 대회. 대회를 준비하며 청년들은 그동안 말씀을 안다는 생각에 복음을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그러자 지나쳤던 말씀들이 조금씩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용기가 샘솟았다. 네, 이번에 은혜로 복음 전도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먼저 이 대회를 준비할 때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막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박 목사님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성경 말씀과 복음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 대회에서 얻은 마음을 갖고 청년들은 실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첫 발을 내딛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코리안 캠프를 시작했다. 한국에 비해 확산세가 심각한 세계 여러 나라가 학교 문을 닫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만났다. 그렇게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62개국, 연 인원 40만 명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며 복음까지 전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 문화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한국어를 마스터해드립니다 라는 컨셉으로 코리아 캠프 홍보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코리아 캠프 시즌 1에 3일 만에 16,000명이 접수를 했고 그 이후 시즌을 거듭하면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캠프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류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참가한 만큼 기초 한국어와 케이팝 댄스, 서울의 명소 탐방을 비롯한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주로 진행했다. 또한 마인드 강연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함께 전했다. 그리고 온라인 IYF 월드캠프의 개최와 더불어 일주일 만에 한국어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캠프 내에 기초 한국어반을 운영하기로 하자 3일 만에 무려 3천여 명이 접수했다. 코리안 캠프를 통해 월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IYF를 처음 만나는 이들이었다. 이제는 한국 문화를 넘어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이성, 진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등 온갖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Rebecca Ndlugo and I come from Botswana. I had an awesome privilege to attend the Korean class. It had so many educational programs, one of them being the program by Pastor Okso Park. He was teaching about the forgiveness of sins. I learned a new thing, something that I've been missing for the entire time that I've been a Christian for. That the redemption that we got from Jesus Christ is the payment of all th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yesterday, that we commit today, and that we commit tomorrow. I was always scared and confused whenever I did a wrong, wondering what would happen if Jesus was to come at the very instant that I have committed that wrong. Am I going to miss heaven because of the wrong that I committed? And it scared me. But after listening to our pastor's teaching, I now know what forgiveness of sins really is. So through Reverend Park's teachings, I will now be working my Christian journey with a clear conscience, free from fear
and condemnation, knowing that all my sins have been paid for and that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Christ Jesus, my Redeemer. Hallelujah. 코리안 캠프로 복음 전도의 맛을 본 서울 지역 청년들은 또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다. 이번 테마는 바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올해 온라인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콘셉트 행사다. 한류에 대한 흥미를 넘어 참가자들이 성경에 대해 배우고 마음의 복음을 정확히 새기고자 기획했고 무엇보다 서울 지역 청년들이 직접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총 5개의 언어로 통번역에 참여했다. 그렇게 45개국, 1,6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이스라엘 랜선 여행에 함께했다. 평소에 선교회나 IOF 안에서 K-POP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캠프를 함께 준비할 때도 참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맞닥뜨린 형편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장비도 없었고, 의상도 없었고, 소품도 없었고, 섭외된 강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에 전 세계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들어와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행사가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참 기쁘고 행복했다는 소감 발표를 들으면서 또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절로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이 코리아 캠프 행사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가 구글로 접수하면 이메일로 티켓이 발송된다. 티켓 안에는 이스라엘로 떠나는 줌 링크가 적혀있는데 마치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직접 티켓팅을 하는 참가자들. 다섯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이틀간의 보물찾기 여정이다. 이스라엘 곳곳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마침내 참된 보물, 죄사함의 비밀을 찾게 된다.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많은 참석자들이 여행의 끝에서 구원을 확신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각 언어별로 나뉜 소회의실에서 청년들이 참가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라는 보물을 찾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목사님의 말씀이며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가르침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었다며 간증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본 청년들이 온라인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지난 11월 13일, 14일에는 아프리카 동남부 14개국의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안 캠프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캠프부터는 청년들이 직접 영어로 복음 전할 준비를 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 복음 전도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 제가 미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지 여러 해가 지났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영어로 복음 전할 기회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그 영어로 복음을 전할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내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학생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게 나중에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했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한류가 열풍이어서 아프리카의 청년들도 꿈꾸던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코리안 캠프를 열렬히 반겼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인터넷 요금이 부족해 첫째 날에 참석하지 못하고 둘째 날 점심값으로 인터넷 데이터를 구매해 캠프에 참석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캠프에 참석한 그 학생은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듣던 중 구원을 받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During this time, the Korean camp was really fun because a lot of young people joined. Actually, first time, my heart really thought that I'm not going to join because this event was online. But when I saw many people joining and many people listening to Pastor Park's special message, I was really happy and touched in my heart because we got a chanc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after the special message, they had to go into some small groups to share their hearts. And through those groups, we confirmed that they truly received salvation. And those who didn't receive salvation, we got a chance to preach to them again. And they really received salvation. So I'm very thankful for this Korean camp. And my heart also could change and see how God works when we step forward through this Korean camp. Thank you very much.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코리안 캠프를 열어주어 고맙다는 참가자들의 간증이 가득했다. 그들을 위해 서울 지역 청년들은 직접 PPT로 준비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느샌가 자신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아프리카 친구들의 모습. 직접 복음을 전한 서울 지역 청년들의 마음도 절로 뜨거워졌다. Every time that I want to do something wrong, I always think about it. I'm gonna make God sad with me and God will be really sad with me, so I'm not gonna do it. But it has been some things that I did. And yes, I believe that Jesus washed all my sins because I asked forgiveness. And when I ask for forgiveness, I feel my heart more like calm. I could feel like a peace like inside of myself. Like we humans, we every day make a sin, every day. But there's types of sins that are really huge for us. There are types of sins that it's like really wrong. It's not like okay to do it. I know. But I think God can wash my sins forever. And you guys are really encouraging me to not do more bad things anymore.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so much for everything you guys have made for me. And it's really a privilege to be here. Thank you guys so much. 그 감사한 마음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영어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역시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서울 지역 청년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는 약속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지난 7월 100명으로 시작한 코리안 캠프가 대륙에서 대륙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중남미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코리안 캠프로 이어졌다. 홍보는 SNS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가자는 접수한 뒤 왓츠앱을 이용한 모바일 채팅방에 가입하는 순서. 그런데 접수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채팅방 정원인 257명이 채워졌고 그렇게 열흘간 쉬지 않고 채팅방을 새로 열어야 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뒤 중남미 21개국에서 무려 5만 4천 명이 캠프에 접수했다. 이번 중남미 코리안 캠프는 1,000명 정원의 채팅방 11개를 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하기 4시간 전부터 300명 이상이 접속하더니 2시간 전에는 1만 명이 넘게 접속해 정작 복음을 전해야 할 스태프가 접속하지 못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결국 현지 지부에서 급하게 채팅방 10개를 추가 개설했고 이마저도 부족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를 동원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의 이틀간 총 조회수는 16만 회. 실시간 채팅은 1만 6천 개, 댓글은 5천 개가 달렸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그 왓츠앱이랑 채팅방으로 접수자들을 받았는데 정원 250명인데 이게 20분 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담당자는 열흘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왓츠앱 그 채팅방을 27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4시간 전부터 참가자들이 2, 300명씩 각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2시간 전에는 그 11개 1000명짜리 방, 그러니까 총 12,000명의 방이 꽉 차가지고 저희 쪽 스텝이 못 들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고 유튜브랑 페이스북 그 조회수가 16만 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는 게 너무 놀랍고 참 신기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성탄절 특집 한국 회화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한 BTS의 댄스 배우기 등 한국의 정수를 체험하는 콘텐츠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이때 전 세계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 박옥수 목사도 특별히 생중계로 이틀간 5만 명의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다. 삶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넘는 강한 힘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 박옥수 목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분의 메시지를 이어나갔다. 참석자들은 살아서 일하는 하나님과 이를 전하는 박옥수 목사의 말씀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남미 코리아 캠프에서 8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이 다 마친 후에 소회실로 분배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의 학생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는 마음을 흘려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판결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 동그라미에서 표시해주세요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서 동그라미로 마음을 표시해줬습니다. 작은 계집아이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해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은혜를 입히신 걸 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코리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말들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l escuchar su conferencia fue bastante emotivo. Me pude llevar ese mensaje que quiso transmitir y lo llevo aquí en mi corazón. Y yo era un joven que no conocía el amor de Dios y vivía una vida infeliz. Pero escuché que Jesús vino a este mundo a salvarnos de los pecados. Y fue difícil de creer. Yo decía, ¿es en serio? ¿Realmente vino a eso? ¿O por qué vino? Y no creía tanto que una vez más pude escuchar nuevamente que Jesús vino a este mundo a salvarnos del pecado. Y no por sangre de machos cabríos, sino por medio del cuerpo. Y cuando escuché estas palabras, fue bastante en mi corazón que pude creer y puedo decir que Jesús vino a este mundo a salvarnos de nuestros pecados y que gracias a Él somos justos, fuimos perdonados, somos santos por medio de su sangre. Y pude así recibir salvación. 모두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남은 이번 행사는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마음을 온라인을 통해 정면 돌파하는 코리안 캠프를 국내외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해 국내와 해외 15개 주요 언론사에서 코리안 캠프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중남미 현지에서도 참석자들과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2차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페루에서는 코리안 캠프에 연결된 8,400명을 위해 문화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채팅방을 열자마자 3,000명이 순식간에 접속했고 실제 행사 때에도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추가로 채팅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보다 사람을 만나기 힘들 거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심을 본 것이다. 마치 문둥이 네 명의 발걸음과 같았던 코리안 캠프의 시작. 그러나 그 발걸음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올 한 해 총 62개국, 전 세계 4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청년들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품고 있다. 이번 코리아 캠프를 통해 스페인어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6명의 학생들과 함께 줌에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학생들이 더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160명의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간증을 하길 복음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지 몰랐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저희 서울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의 형편과 실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점점 더 자라나는 청년들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소망이 청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앞으로 이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전해질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뒤덮일 날을 기다린다.